안녕하세요. 밀키베이비 김우영입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할 수 있는 영어 공부 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는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어서 영어랑 일어랑 꾸준히 공부를 해왔는데요. 사실 육아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없죠. 근데 또 지금까지 해온 건 아까워서 어떻게라도 이거를 잊지 않으려고 뭐 업무 시간에라도 리서치를 할 때 영어로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 학습할 수 있는 앱이나 유튜브를 찾아서 본다든지 이렇게 틈틈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도 저랑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상에서 하는 걸 계속 보니까 같이 영어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어 앱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어를 따로 뭐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훨씬 적더라고요. 막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할 수 있는 완전 어른용 말고 그런 앱들 중에서 UX도 좋고 또 영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앱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앱은요. 세서미 스트리트의 알파벳 키친이라는 앱입니다. 세서미 스트리트는 미국의 뽀뽀뽀 같은 어린이를 위한 국민 프로그램이죠. 이게 69년에 시작했으니까 한 50년 정도 내공이 쌓였네요. 그만큼 정말 방대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특히 노래가 좋아서 따라 부르기 되게 좋고요. 저는 이 쿠키몬스터라는 캐릭터의 푸디트럭이라는 코너를 유튜브를 통해서 밀키랑 등하원길에 같이 보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이 쿠키몬스터가 나온 알파벳 게임 앱입니다. 이게 상당히 간단한 플로우로 되어 있어서 사용성이 좋은데요. 유명한 엘모랑 쿠키몬스터 이 두 캐릭터 중 하나를 고르라고 계속 말을 걸어요. 영어를 몰라도 눈치로 알아듣고 캐릭터를 고르게 되는데요. 안 고르면 계속 말을 겁니다. 두 캐릭터 모두 쿠키를 만드는 건데 쿠키몬스터는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보는 미션이에요. 밀키는 이 게임을 할 때 항상 단어의 뜻을 물어봐요. 뭐 유를 넣으면 무슨 뜻이 돼? 이러면서 길지 않은 단어들만 나오는데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같이 배우고 발음해보면서 게임을 즐깁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볼 수도 있고요. 엘모는요, 알파벳을 쿠키도우에 찍는 미션인데요. 여기 보면 무료는 A, E만 되고 나머지 알파벳은 유료예요. 그래서 저는 무료 버전만 해봤는데 유료 버전은 평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유료 버전을 택하는 대신에 저는 세서미 스트리트의 공식 사이트로 갑니다. 여기는 정말 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사이트는 진짜 간단하고 재밌는 게임, 그리고 세서미 스트리트 짧게 편집한 비디오들, 그리고 가족이랑 놀 수 있는 프린트물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도 세서미 스트리트 짧게 편집해 놓은 게 많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광고도 없이 이것만 집중해서 볼 수 있고 또 미국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막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밀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은 로딩이 좀 길어요. 사이트가 최적화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앱은 맵라이즈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영어의 본고장, 영국에서 만든 앱이고요. 2017년에 구글 어워드 상을 타기도 했어요. 사실 금방 생기고 다시 없어지고 하는 앱 시장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건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또 5천만 정도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앱의 UX적인 장점은요. 우선 아주 초보적인 단어나 짧은 단어들을 배우기에 되게 좋다는 점이에요. 크게는 이제 주제별로 단어들이 있고 이 주제에 맞는 단어랑 문구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제를 배울 때 읽기, 쓰기, 듣기 이렇게 여러 스텝을 바꿔주면서 지겹지 않게 제공을 해주고 또 이전에 배웠던 단어가 자연스럽게 다시 나오면서 복습을 하게 해준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 틀린 단어들은 더
집중적으로 복습을 시켜주는 그런 A 알고리즘이 point. 있는 것 같고요. What's the point? A point.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원어민 영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밀키의 큰 관심을 끄는데요. Tell me more. 다양한 인종이 같은 문장에 말을 해주고, 또 아이는 이런 억양이랑 발음을 곧잘 따라해요. 저도 원어민이 Konnichiwa. 해주는 그런 회화 학원에 오래 다녔었는데요. Konnichiwa. 사실 왜 원어민한테 배우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Yokoso. 무료로도 이런 많은 컨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앱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무척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니치와. 세 번째 앱은 케이크입니다. 이 앱의 제작사는요, 네이버 계열사 중에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 앱을 찾아보기 전에 이런 영어 학습 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 기능들이 이 앱에 다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 앱의 UX적인 장점은요, 먼저 따라해볼 주요 문장들을 세번 반복해서 들려주는 기능. 이게 저한테는 진짜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아이 같은 경우에 작은 그 손가락으로 플레이어의 구간을 다시 돌려보거나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또할 필요성도 못 느낄 거고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세번 반복해서 들려주는 게 굉장히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심 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이에요. 저는 이제 원어민 가족의 일상에서 어떤 표현들을 쓰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유튜브에서 뭐 광고랑 검색의 숲을 헤치면서 스스로의 난이도를 생각하면서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족 채널들을 구독하면 바로 익힐 수 있어요. 또 마지막은 알림이에요. 저는 앱에 알림을 거의 켜놓지 않는데, 케이크는 켜놔요. 어제 공부했던 문장, 또 복습해보라고 알림이 오는데, 그럼 이게 뭐였더라 생각하면서 한번더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알림에도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케이크 앱을 보면서 한번더 느꼈습니다. 케이크 앱 내에서 제가 밀키랑 주로 보는 채널은 스누피랑 페바피그, 디즈니, 그리고 제이 하우스 블로그인데요. 맵라이즈로 필수 단어랑 구문을 반복적으로 익힌다면 케이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상 표현을 배울 수 있는 앱인 것 같아요. 두앱다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제 영어 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앱 이외에 아이랑 같이 영어 공부하기 좋은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미시건 지역에서 썸머 캠프에서 선생님으로 참가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미취학부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꽤 많았는데, 미국 아이들은 노래로 언어의 표현이나 규칙을 배우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노래에는 뭐 동물, 숫자 이런 표현이 다 들어있고, 사실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노래를 한다는 느낌이어서 아이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이 채널에서는 캐나다 엄마 둘이 무반주로 노래를 하는 구전 노래들을 이제 율동이랑 같이 불러주는데, 짧지만 되게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영어 공부 콘텐츠는 꾸준히 탐색하면서 계속 공유하도록 할게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